지금 타주시면 됩니다. 오. 오. 부끄럽네요. 이게 제가 비주얼이 좀 여기 안 어울려서. 아. 뭐 저는 이게 복지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이 차를 이렇게 막 탈 수가 없잖아요. 원하는 만큼. 그렇죠. 이렇게 잠깐 주유하러 갈 때 문 열고 또 한번 느껴보고. 와. 이걸 또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1억 가까이 그렇죠? 이거는 1억 한 4천 정도. 거기서 이제 딜러 재량에 따라 좀 할인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근데 그거는 딜러사에서 주는 할인이 일단 정해져 있고 보고를 올려서 어디랑 경쟁이 되는데 이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사은품으로 경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우산 개수로도. 아니 그 우산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보유분을 이렇게 주고 이런 건 아닌가요? 다 제 돈입니다. 다 영업수단이 다 자기 돈으로 다 사야 돼요. 아 그게 이런 1억 정도 차를 판매하시면 딜러한테는 어느 정도가 이제 떨어질까요? 저도 처음에 차 한 대 팔면 수백만 원 남을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강남 대치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재민이라고 하고요. 소속은 도이치 모터스입니다. 출근은 차로 하시나요?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차를 타봐야 잘 팔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승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이 무겁네요. 차가 언제 나온 모델이죠? 이제 한 달 막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도이치모터스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월 1일자로 입사를. 원래는 시그니엘 스테이에서도 18년부터 근무를 했고요. 영업을 바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 30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제가 진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업은 또 나이가 오히려 많아야 유리한가요? 30이 안 된 남자 사원은 어디다가 이력서를 내도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에서 또 판매를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하고서 30이 딱 될 때 이력서를 넣고 지원자 면접을 처음 봤는데 올해 30이 되는 게 확실하다면 한번 같이 해보자. 자동차 딜러 쪽으로 하시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차쟁이 중에 한 명인데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장거리 다닐 때 저는 절대 기차나 버스를 안 타거든요. 특히 출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진주도 갔다 오고 익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장거리 갈 때 무조건 운전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통 탁송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나요? 탁송 보내면 제가 따라가야죠. 거의 1억에 왔다 갔다 하는 차인데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싶고 차량 설명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근무 시간이 좀 일정하진 않겠어요? 퇴근도 제가 제일 늦게 해본 게 새벽 2시. 오늘 찾아뵐 분인데 영종도에서 사업장을 몇 개 가지고 계신데 퇴근을 하고 오시면 무조건 10시가 넘는다. 근데 내가 가면 진짜 문 열어줄래? 그러시길래 다 퇴근하고 제가 이제 전시장을 지켰죠. 정리하고 집에 오니까 딱 2시 정도. 와. 그게 저는 오히려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쓰는 시간만큼 내 수입이니까 괜찮아라는 마인드가 무조건. 네. 안녕하십니까. 출근하면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그러면 이제 출근하셔서 뭘 하시죠 보통? 지점장님 주관 하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아니 요즘에 이런 약간 피크그레한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전 이게 이쁘더라니까. 피크그레한 게 아니라 브루클린 그레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저희 M 마크 중에 약간 요 하늘 색깔 있잖아요. 밖에서 햇빛 쨍하게 받으면 요런 빛이 나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막 저런 진한 거나 좀 어두운 거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번에 나온 가장 강력한 엔진. 활기통짜리 모 연예인이 저희 1호차로 출고도 했고. 그 이름만 GD요 GD. 이거 XM이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진짜 크다 이거. 가장 고성능의 이제 슈퍼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까지 탑재를 해서 마력이 상당합니다. 8기통짜리 엔진이 들어있는데. 오 수류탄 같은 게. 회의 때까지 좀 휴식 시간 있나요? 그쵸. 사무실은 3층에 한번 미리 가보시죠. 참고로 저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운동은 좀 제 자리입니다. 지저분해서. 아니 정말 원래 일 열심히 한 사람들 자리가 더럽다고. 아 이분 구두가 이렇게 여러 개 있네요. 도이치 모터스 내에서 가장 핫하신 팀장님 중에 한 분. 구두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와 제가 여태까지 왔던 사무실이랑은 정말 비주얼이 너무 다르니까 아 이런 곳에서 또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신 목상도 한번. 좋습니다. 시승차들이랑 출고 대기차들이랑 전시 대기 중인 차량들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보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 와 그쵸? 저는 이런 걸 좋아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첨단 기기. 조용하고 편안하고 스마트폰 약간 요런. 오. 우와. 저 드림카? 이따 타실 때 드림카고요. 그 전에. 아, 도착하네. 기모으는 단계. 오. 여러분들, 트림 이런 건 좀 되나요? 수입사가 있고 그 위에 또 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입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거든요. 그냥 영업사원이 사니까 잘 유지할 수 있게 조금의 지원을 해주는 정도? 그거 말고는 없어요. 친하신 분 중에 말고기 편한 분 혹시 계신 분 계세요?
주임님? 서민준 주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조금 안 됐어요.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그냥 회사원이요. 일반 사무직 하시다가 네. 완전히 이쪽으로 전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왔고. 아, 마지막 연봉이 어떻게 됐어요? 4,800만 원 정도? 그때보다는 좀 더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배 정도? 아니요, 두 배는 안 되고. BMW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현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6년 차입니다. 딜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임재민 주임이 진짜 말을 너무 잘해요. 진짜 언변도 되게 중요하고. 팀장님 실례지만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요? 연세라니요. 젊어 보이셔서. 33입니다. 대치 전시장이 어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시장을 통틀어서 팀에랑 탑에. 아니 친하시는 팀장님이랑. 아 친해요. 잘 챙겨주셔가지고. 오늘 회의는 어떻게 안 하나 봐요? 지원장님 본사 회의가 있어가지고 반시차들 이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요거 최대한 기스 안 나게 닦아야 돼서. 요런 시승차는 좀 싸게 팔리나요? 똑같습니다. 굴러다닌 적도 없는 새 차라서 이거라고 해서 할인이 더 되고 그런 거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타시는 본인 소유 차는? 아까 밑에서 보셨겠지만 그 차를 위해서 최고의 차인 모닝을 타고 다닙니다. 오. 이제 요거 쓰레기 정리하고 시승차 주유세차라든지 하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모시고 시승을 갈 거잖아요. 그런 차들은 본인이 주유세차. 네, 지금 타주시면 됩니다. 오. 오. 부끄럽네요. 이게 제가 비주얼이 좀 여기 안 어울려서. 아, 뭐 저는 이게 복지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이 차를 이렇게 막 탈 수가 없잖아요. 원하는 만큼. 그렇죠. 이렇게 잠깐 주유하러 갈 때 문 열고 또 한번 느껴보고. 와. 이걸 또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1억 가까이 그렇죠? 이거는 1억 한 4천 정도. 거기서 이제 딜러 재량에 따라 좀 할인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근데 그거는 딜러사에서 주는 할인이 일단 정해져 있고 보고를 올려서 어디랑 경쟁이 되는데 이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사은품으로 경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우산 개수로도. 아니 그 우산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보유분을 이렇게 주고 이런 건 아닌가요? 다 제 돈입니다. 다 영업사원이 다 자기 돈으로 다 사야 돼요. 아 그게 이런 1억 정도 차를 판매하시면 딜러한테는 어느 정도가 이제 떨어질까요? 저도 처음에 차 한 대 팔면 수백만 원 남을 줄 알았는데 10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차를 100% 현금으로 많이들 안 사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대출 상품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저희의 또 이제 별도 수수료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다들 수당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실적 기반이다 보니까 매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여태까지 제일 좋았었던 월에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100단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빠진 돈이 많은 거죠.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모든 사은품이 다 저희 돈이고 이런 썬팅 필름 이런 것도 다 저희 돈이니까 그다음에 지방으로 갈 때는 탁송 비용도 있잖아요. 좀 센데? 그럼 제가 얼마 지원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쓰는 뭐 기름값. 진짜? 제가 단순히 지난달에 뭐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쓴 돈이 4,5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아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신 거죠?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하고. 만약에 저 혼자였으면 빵 두 개 사고 우유 하나 사서 가면서 먹었을 거예요. 아 안 돼요. 저는 명품샵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쵸. VIP 관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거기서도 제가 관리를 좀 많이 했죠. 그분들한테도 저 여기 왔다고 연락드렸더니 나 지난달에 샀는데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차는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안 사셨어도. 미래 또 잠재 고객이라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요? 그 순간만 지나면 사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5개 계약을 했는데 오늘 6개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해놓은 것까지. 근데 그거 가지고 붙잡고 있기보다는 그럼 오늘 7개 하면 되지. 이 마인드로 가야지. 일이 틀어지면 틀어진 건 빨리 틀어버리고 다른 일을 찾는 게 빠르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는 저에게 출고를 해주신 분인데 지금 타고 있는 요 M4 컨버터블도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아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네, 왕복 3시간이에요. 전주는 5시인가에 출발해서 8시쯤에 시승하고 집에 오니까 12시 반이었어요. 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계약이 되면 너무 좋은 일인데 그쵸? 네. 안 될 수도 있죠. 저번에 천안 갔을 때는 시승 다 하고 계약이 안 됐었던 적도 있고 결론은 확률을 높이는 거죠. 한 분은 사주실 거잖아요. 아 실제로 한 분은 저희 브랜드 차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친구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출고된 적도 있었고. 입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소서를 내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구직 사이트에 보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죠. 지금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이 저희 지점에 뭐 영업 부족하다거나 지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물어봤을 때 제 친구 중에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준비해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점장이 오케이 하면 바로 입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면접을 봐야 되고 저는 면접 4번 봤어요. 와... 아니 딜러 면접에서 보통 뭐 물어봐요? 일단은 왜 왔냐가 첫 번째 무조건. 왜 왔니? 조금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제 인생 한번 멋있게
일으켜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 벌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그때 당시 제자리 듣고 막 웃더니 좋아, 마인드는 좋아. 그래서 너의 장점이 뭔데? 저는 사람을 잘 구워 삼습니다. 한번 저랑 연락됐던 고객은 그래도 저한테 사든 안 사든 계속 연락은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가끔 지원자들 있을 때 이렇게 뭘 보일지 좀 궁금해요. 저처럼 완전 신입으로 들어오려면 판매직 서비스지. 특히 호텔이나 이런 하이 퀄리티 서비스를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는 기대치는 있으시더라고요. 매출 얼마까지 팔아봤냐 이 얘기를 딱. 그래, 돈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실제로 고객이랑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거기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진짜 오롯이 영업사원이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럼 제 실수니까 제가 내야죠. 딜러라는 직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있잖아요. 많죠. 딜러 하면 일단 차팔이, 많이 남겨먹는 사람. 일단 저희 지점은 없고 맨날 술을 먹고 술로 영업을 할 것이다 라는 편견도 없었고 군대 문화도 없었고 가끔 고객분들 중에 할인 금액이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마다 주력하는 게 다르니까 그걸 봐서 뭔가 안 맞으면 가끔 진짜 가끔 욕을 하시는 분은 계세요. 이 사기꾼 같은 놈 내가 너한테 차를 사나 봐라 이러더니 결국엔 저한테 사셨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 뭐 못하겠을 때 더한 것도 되고. 야, 그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돈 벌러 왔으면 그런 거를 성격상 깊게 생각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맞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교육받고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되죠. 그래도 영업이라는 게 결국엔 또 실적이고 여기에 대한 압박은 좀 없나요? 압박 있죠. 막 재떨이 날아다니고 막. 아, 그러진 않고요. 대신에 조금의 동료는 들어오죠. 잠깐 커피 한잔 할까? 힘든 일이 있니? 이렇게 풀어가지. 막 뭐 집어던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저는 다행히 실적이 안 좋아서 압박이 크게 느껴졌었던 적은 없는데 그냥 진짜 자기 혼자 그거예요. 아, 내가 지난달에 3대를 팔았는데 이번 달에도 3대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데 4대를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한 대가 이게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 근데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아니, 요즘에 그래도 취업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만약에 가족분들이랑 합의가 돼서 어느 정도 충전해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맞지도 않는 일 억지로 해서 맨날 울면서 회사 다닐 바에는 진짜 원하는 거 찾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오늘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다시 저도 시간을 돌린다면. 이제 도착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어떤 작업이죠? 공기압 주입해주는 기계인데 온 김에 한번 봐드리려고 기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차를 팔면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팔고 끝나면은 저도 끝납니다. 원래 스포츠카를 타셨던 분이라 그랬죠? 예. 얘 타보시면 아마 바로 뭐가 문제고 뭐가 좋고 아마 알아차리지 않으실까. 안녕하십니까. 겨울에는 조금 더 넣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규정보다 좀 높은 거긴 하거든요. 잘 잠궈놨고 바로 패들 시프트가 너무 그때도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딜러분이 오셔서 시승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거의 없죠. 저희가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진짜 이렇게 오셔서 시승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와야죠. 단전 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도 빨리 닫혀요? 네. 와, 타 진짜 빨리 닫히는구나. 사장님 실례지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30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성공한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년차 신입! 이딴 게 왜 뜨는 거야 진짜! 진짜 AI 매칭 캐치! 원래 흑수저였거든요. 이거다 싶은 거에 목숨 걸어서 했어요. 음식 장사로 일단 코인이나 막 주식 이런 걸로 일확천금을 한 게 아니라 새벽 막 4-5시까지 삼겹살 굽고 설거지하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얻은 차거든요. 노력의 또 결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정말 인생의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둘 다 말씀드린 대로 약간 흑수저였기 때문에 통장 잔고나 돈 걱정 없이 소고기 한번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내가 통장 잔고를 보지 않고 뭔가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력을 갖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카. 저희 맞춰주시느라 고생 많이 골라주셨으니까 해야지. 제가 더 까다로워.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쯤에서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촬영하신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진입하려고 할 때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혹시나 이런 정보나 이런 게 필요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마음 편히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대신에 시간이랑 이것에 대한 거는 확실히 경계선을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시간이 계속 쫓길 수밖에 없는. 혹시나 뭐 궁금하시거나 개인적인 게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뭐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유튜브도 또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뭐
마지막으로 꿈이나 목표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비슷해요. 뭐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통장 잔고 괜찮아 신경 안 써 약간 이런 정도. 얼마를 벌면 그런 걱정이 사라질까요? 저는 그냥 한 10억 정도 있으면, 왜냐면 제가 막 사치 부리고 이럴 게 아니니까 오피스텔 하나, 제 차 하나,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 좀 여유롭게 살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